희한한 일 많이 생기죠. 예? 딱 무슨 일이 생기면 딱 두 번, 세 번 생긴대. 희한하대. 넥스턴도 그랬고 지금 이 차도 그렇고 어제 이 차 내 영상 만들어가 올리던 아이포티입니다. 근데 차주분 타고 나가셔가 차가 너무 좋다고 문자도 받고 오늘 코팅제 한 개 넣으러 오셨거든요. 근데 경구등에 있던데 아침에 시동을 거니까. 그래서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위에 소토플랩 주위에 기름이 많아. 엔진오일이. 그래서 내가 그걸 쑥 깨끗하게 세척해 가지고 잘못하면 쇼트 되면 컴퓨터가 나갈 수 있고 각 센서도 밑에 그게 커넥터에 그 저 엔진오일 도포가 많아 가지고 싹 깨끗하게 씻었는데 참 까망이 나자 배터리 진다고 멀쩡한 차 이상한 경고등도 안 들어온 차 수리 해 놓으니까 경고등 들어오고 저거되고 참 희한합니다. 차를 수리하라 막이 나왔더만은 더 뻔하다 이래 되는 거라. 야 양반아 나 들어올 때 씨어 이상 없는 차가 네가 만져놓고 고장낸 거 아이가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다니까. 어제 그저 요 앞전 저번에 그 요거 수리하기 전에 렉스턴 W 그 차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인젝터를 교환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인젝터를 그 차 좀 많이 탄다고. 그래서 인젝터를 일단 한번 두드려보지 한번 두드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하시지 했더만 결국 그 차도 들어와가 참 소리가 나는데요. 그럴 리가 있으면 제가 시운이 하니까 이상이 없던데. 그러니까 노킹 1번. 그래서 결국에는 교환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차를 그냥 한번 써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20만 킬로 타셔서 그때 교환하시죠.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만 노킹을 한다니까. 델파의 인젝터들도 골 때리는 경우 많죠. 진짜 골 때립니다. 그거는 옛날에 포타2 봉고 쓰릴 때부터 골 때렸다고. 그랜드 카니발 VGT는 완전히 막 해결이 안 됐네. 해결이 안 돼. 그거는 차가 어떤 데는 고압펌프 3번 인젝터 3번 때려박은 차도 해결이 안 된 차가 내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 인젝터 주문해 놨습니다. 주문해 인젝터 바꿉니다. 이 차도 들어왔기 경고등이 들어온다 하길래 경고등이 들어온다고요? 경고등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 그랬더만 주울 경고등. 그래서 커넥터를 빼봤더만 안에서 기포가 뽈뽈뽈 참 희한하다 해가. 그리고 오늘 부품 대리면 전화해가지고 이거 재고 있나? 그러니까 재고 있답니다. 재고 있다는 거는 뭐야? 재고 있다는 거는 고장이 난다는 거야. 저게 고장이 난다는 거야. 제네시스 이런 차들, HG 이런 차를 스로틀바디 고장 많이 나죠. ETS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거야. 고질병이. 근데 그게 왜 카세트 들어와가지고 수리하면 고장 나냐 이거라. 아 참 입장 난처합니다. 인천 남체. 그래도 차주분들하고 대화가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죠. 옛날에는요 진짜 완전 사람 완전 바보 한다니까요. 멀쩡한 차 이상 없는데 네가 만져가지고 고장냈으니까 네가 물리내라 이란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고객과 이 싸움도 많이 했어 진짜. 정비사는 반깡패야. 반깡패. 칼만 안 내렸지 반깡패야. 조폭이야 조폭. 왜 차주들하고 맨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 차주분도 이해를 해. 왜 멀쩡한 차가 들어왔는데 뭐 이래 안 되니까. 그런데 차가 연식이 있잖아. 연식이 고장 날 수가 있잖아. 아련히 합니다. 다음 주에 휴가 가려고 동계 후에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사에 두 탕 딱 걸리네. 이 차하고 렉스턴하고. 렉스턴은 일요일인데 내일 작업해야 되고 오늘 이 차는 들어온 김에 한번 더 타보시죠. 제가 세척 깨끗하게 해놨는데 영상 보면 나옵니다. 내가 억수로 깨끗하게 해놨다고. 어때 좀 갈라면 씨 일이 꼬인다. 일 꼬여. 멀쩡한 차들이 꼬인데. 아무튼 물건 한번 교환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미리 또 코팅제 넣으러 오셨다가 이러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코팅제. 차 좀 사와서가 넣어드렸습니다. 좀 대파가 따뜻하게 만들어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돈 많이 준 게 좋아. 돈 많이 준 게.
와, 안에 이 내가 이거 억수 깨끗하게 씻었는데 이거 흥건하게 이게 젖었더라고. 결국 고장 난. 잘 됐어. 참 정비를 하면서 진짜 이런 점이 제일 힘듭니다. 멀쩡한 차가 들어왔던 차가 고장이 나갔다 수리했는데 나가 다시 들어온다. 참 그래도 이 차 주변은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지. 저 멀리 있었으면 진짜 입장 예? 이 참 그거 하겠죠. 대화 안 되시는 분들은 오가지고 시어 네가 잘못해서 된 거 아이가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런 게 힘듭니다. 진짜 정비하면 진짜 이런 게 힘듭니다. 이거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옛날에 보험 출동 할 때 제가 M 보험 출동 했거든요. M 보험 출동 5년을 했는데 아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말 싸도 뭐 하고 이기지도 못하는데 고객이 본사 고발해 보면 막 난리 나고 지금도 뭐 배터리 교환해주고 우리 친구 저 보험 출동하고 있는데 S 그거 보험 출동하고 있는데. 배터리 자기 급해가지고 배터리를 꺼야 되는데 인터넷 최저가 보고 비싸게 받았다고 오만 그걸 얘기 다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자기 급할 때는 배터리 교환해놓고 그래 나중에 배터리 얼마지 인터넷 지져보니 싸거든. 싸 그래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친구 요거도 묻고 뭐 점수 까이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자기 급할 때 도와준 사람들한테 조금 뭐 이득을 줘야지. 그 뭐 그거 조금 돈 한 조금 더 줬다고 그래 만점 맞 죽을 똥 살 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도 그건 그렇고 오늘도 사주머니 그래도 오케이 해서 넘어가는 거지. 내일 일요일인데 렉스턴 W 인젝트 바꿔야 됩니다. 그 차도 참 오르피스 밸브 그게 무거워졌는가 봐. 근데 장비 상에서는 분사량이 그거 한데 이제 실차에 들어가니까 약간 무거워. 약간 그래서 약간 노킹을 하던데 S당처 그냥 막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으면 디탈이 없었을 건데 그래도 뭐 조금 더 탈 수 안 있겠나. 제 딴에는 고객들 그 호주머니 생각한다고 아이 그냥 쓸 수도 좀 될 것 같는데요 이래가 꼽았는데 그래 됩니다. 그 차주분이
말씀은 아시는데 그 차 좀 마중이 없으시더라고. 좀 네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런 뉘앙스를 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웃으면서 차 좀 뭐 델파이 인젝터는 보시 인젝터는 안 그런데 델파이 인젝터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S당처 교환할 차량이라고 했는데 안 한 거라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교환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12월 7일 날 수요일 날 시간 내면 아 안 된다 나는 한 김에 끝내야 된다 12월 4일 날 온나 해줄게. 그래야 12월 4일 날 내일 옵니다. 내일 버터 끝내버려야지 잠이 안 옵니다. 아 막 지금도 막 차만 들어올 수만 있으면 지금 불러들여가 바로 작업을 내보내버려야지 찝찝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차가 10년 됐자 이게 11년식이거든요 10년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것들 아 막 수리하는 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막 CL에 네가 만졌으니까 네가 문을 내라 막 네가 잘못한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시겠죠? 요런 경우도 진짜 베레벨 일이다 있어. 베레벨 일 진짜 이 썰풀라 하면 진짜 오만 심장수술 했더니 뒤에 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그 본사 고발해가지고 내 돈 내준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봄 출동할 때 진짜 그런 거 얘기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어 진짜 생각나는 어쨌든 고래가지고 출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부품값만 받고 공익 같은 거 안 받았습니다. 부품값만 받고 바로 출고 공익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태평 작업 새로 해놨으니까 이상하겠죠. 엄마야. 아니 엉망대에 붙이 그래. 씨. 오이. 이래 안에 경고등 안 뜨고 백이 엄마. 이래 오일이 안에 이게 제 잘못입니까? 응? 이게. 안에 이래 대뿌요. 에휴. 이 까마귀도 배 떨어진다니, 이, 그런 거라. 이 원래 고장나 있는 게, 정비사 건드려가지고, 이래 고장났다. 이 딱, 그거 되기 쉽죠. 기름이 이래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고등 띄우지. 잘못하면 쇼트 되면 엔진 그거 뭐고.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크락각 센서는 쇼트되면 컴퓨터 죽습니다. 컴퓨터 죽어.